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미네이터 라인의 프리미엄 액상 펌 부스터 루미네이터 CPR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펌 작업 시 연화 작업에서 마주하는 여러 돌발 상황이 있으실 텐데요. 펌제 도포 후 테스트 시 예상과 다르게 연화력이 약한 경우, 모발이 딱딱하게 경화되어 있는 경우, 펌제 도포 후 모발의 끔적임 발생, 펌제가 보라 핑크색으로 변하는 경우 등 듣기만 해도 당황스러운 돌발 상황, 미용인이라면 누구나 다 겪는 상황들인데요. 바로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루미네이터 컬 포텐셜 리액터, 루미네이터 CPR입니다. 연화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프리미엄 액상 펌 부스터 루미네이터 CPR은 1차 연화가 부족할 때 추가적인 세척 작업 없이 추가 연화를 진행하고 싶은 살롱, 연화 시 크림 열펌제의 점도를 조절함과 동시에 모발을 보호하여 펌 효율을 높이고 싶은 살롱에 적극 추천드리는 제품인데요. 다양한 펌 매뉴얼의 응용 사용이 가능한 서포트템인 것은 물론 모발의 보습과 윤기 부여에도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살롱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루미 CPR은 용량 400ml 파우치 형태로 액상 중화제와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이 편리한 액상 제형에 환원 효율이 좋고 모발 잔류가 적은 치호 성분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루미 CPR 제품 특징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연화가 더 필요한 순간 도포하여 완성도 있는 펌 스타일 연출에 도움을 줌으로써 완성도 있는 연화가 가능합니다. 추가 도포에 용이한 밀착력 있는 발림성으로 환원 작용을 재활성할 뿐만 아니라 저알칼리 pH 7대의 치오 캐리어 포뮬러가 추가적인 손상 걱정을 줄여 마일드하게 펌 효율을 업시켜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액상 제형으로 크림 제형의 점도를 조절하여 부드러운 도포를 실현합니다. 앞서 도포된 크림 제형의 점도를 액상 제형이 조절해주며 모발을 보호해주고 모발 엉킴 정도에 따라 믹스양을 조절해 발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용성 프리테오글리칸, 히알옥타 컴플렉스 등 컨셉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며 또한 루미네이터 CPR은 상쾌한 시트러스와 프로랄 우디향이 조화되어 잔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루미네이터 CPR을 사용하실 때는 모발 손상도에 맞춘 크림 펌제를 1차 도포, 5에서 15분 방치 후 세척 없이 CPR을 이어서 재도포하고 5에서 10분 방치하는 것을 더블 연화 기본 매뉴얼을 제안드리며 도포하실 때는 1차 도포한 크림 펌제를 따로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자연스럽게 재도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후에도 추가적인 연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세척을 하신 후 CPR을 한 번 더 도포하는 더블 연화 응용 매뉴얼을 제안드립니다. 지금까지 루미네이터 컬 포텐셜 리액터 CPR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평소 연화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셨던 살롱이라면 다양한 펌 매뉴얼에 응용하여 사용이 가능한 연화 서포트템 루미네이터 CPR을 반드시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